2022년 4분기 서학 개미들이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 어딜까요? 물론 미국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딜까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19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네요. 베트남 경제 성장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관계가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12월 초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주석이 방한해 공급망 강화 같은 실질 협력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최대 생산기지가 베트남이고요. LG그룹도 지금까지 가전과 전장 부품 쪽에 약 7조 원 가까이 투자했고 앞으로 5조 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수교 30년을 맞았습니다.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1992년 수교 이후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164배, 상호 투자는 무려 14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해서 올 10월 기준 23만여 명,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인테전략의 핵심국인 베트남과 베트남의 1위 해외 직접 투자국 한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팀 AFF 챔피언십 우승 응원합니다.